선생님 오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갈까요? 아무데나 가세요 그냥. 딱 무슨 럭셔리한데 간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데나 들어가고. 이상한 데라니. 한번 믿고 따라가보세요. 구경마을이라고 들어봤어요? 구경마을이요? 아니요. 거기나 좀 가볼까 해가지고. 아니 허 선생님 그 노란색 양말 이거 그때 이거 만원에 7개짜리 그거 한번 신고 버린다더니 계속 이거 신고 계시는 거 맞죠? 아 노란색 양말이 뭐 그거 하나뿐인가? 이거는 한 개 10,000원짜리예요. 아 노란색 양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때 그거 같은데?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한번 씻고 버렸어요. 에휴 정말 증명할 방법도 없고. 구령마을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덕 아래에 있는 그런 집이에요. 언덕. 보통 이제 부촌들이 언덕 아래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성북동도 그렇고 그런 데인가? 성북동 같은 데인가? 아니 허 선생님 성북동 가보셨어요? 아, 가봤지. 나는 옛날에 뭐 국내 호텔 안 가본 데가 없고 성북동도 가봤어요. 내가 거기 출장 마사지로 갔는데 아 그럼 거기 뭐 대통령도 있는데 그 거기 뭐 거기도 가보셨겠네. 아, 거기는 아니고 뭐 중국인이 있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부자가 많잖아. 구룡마을이 GPS에 나오려나? GPS가 안 잡히네 이거 갑자기. 왜 그러지? 여기 바로 사찰이 하나 있나 본데? 사찰 같지가 않은데 근데? 사찰이 사찰 같아 보이지가 않네. 와 저 저 뭐냐 이거 헛간 같은데도 사찰이. 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사찰이 지금 이런 사찰도 처음 보네. 와, 이 사찰은 대부분 다 돈 냄새가 확 나는데 여기는 와 진짜 이런 사찰 처음 봐. 저 법당이래. 와, 씨. 아니 허 선생님 여기 뭐 성북동하고는 분위기가 틀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여기 아직 구역마을이 아니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북동에서 그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마사지를 하는데 그 아버님이 한 90은 돼 보이시더라고. 와 진짜 몸이 너무 노쇠해가지고 만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만지작 하다가 시간만 때우고 돈만 잔뜩 받아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 허 선생님 저 그냥 갈게요. 아 참 성북동 안 볼 거예요? 어떤 불쌍해 없어 여긴가? 아씨 여기도 아닌데 여기는 아 여기 있구나. 그럼 그렇지 법당 불쌍 없을 리가 있나. 그래도 여기 법당에는 CCTV는 없는 것 같다. 너무 지난번에는 어느 법당에 들어가서 저 엎드려 누워 있었더니 다 봤나 봐. 누워서 있으면 안 된다고. 와씨 아, 선생님, 그 향은 왜 키세요? 기도 좀 하고 가려고 그러지. 아니, 무슨 기도를 해요?
허 선생님 불교신가? 아니 나는 불신자는 아닌데 그냥 딱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말했잖아요. 불당에 왔으면 그냥 불공 좀 드리고 그러는 거지 뭐. 꼭 뭐 템플스테이 가보셨어요?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꼭 뭐 불신자들만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법당에서 그런 엎드려서 하는 거지. 옆에 와서 기도 좀 해요. 아 싫어요. 아 왜? 아 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교회 다녀도 왜? 불공 좀 드리면 어디 돈나나? 돈나죠. 아니 기자님은 그 동네 할아버지를 만나면 인사 안 해요? 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도 좀 한다고 안 죽어요. 수업을 마쳤으니 홍보관이야. 아니 허 선생님 럭셔리 하신 분이 무슨 천 원짜리 한 장을 한 만 원 넘으시지. 아 GPS가 이제 잡히네. 아 앞당에서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이 도우셨나 보다. 아니 무슨 부처님이 도와요. 천원짜리 하나 달랑 내놓고. 예수님이 도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 이 양반 법당에 무슨 예수님이 있어. 아 예수님은 온 사람팔방에 다 계신 게 예수님이에요. 법당에도 계세요. 아이고 아주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건 말이 안 통해. 구용마을역 신설하여 교통대란 막아보자. 여기 무슨 버스 정류장이 있나? 이렇게 버스가 턱 막혔지?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기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 보네. 이쪽이겠죠 아마. 구룡마을 전문 의용 소방대. 아 이건 또 뭐야? 연탄재로 만든 설치 미술가 이율 작가의 야외 전시. 참 고시기하네. 사람이 살고 있는 건지. 아 천장에 이게 강남구의 식민지냐. 강남구청 상황실 즉각 조치하라. 주민 억압하고 정면군 행세하는 강남구청 상황실 불러가라. 아 선생님 여기 성북동하고 좀 분위기가 틀린데. 가만히 있어봐. 이제 좀 올라가면은 성북동 같은데 있어요. 저기 강 기자님, 그 진짜 부자는 강남에 안 산다는 말 들어봤죠? 아 예, 뭐 성북동, 뭐 평창동, 뭐 그런데 있다고 그렇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도 진짜 부자는 이 구룡마을에 있어요. 이 구룡마을에 진짜 부자가 살고 있어. 어, 진짜예요? 아 근데 왜 이거 입구가 뭐 이래요? 어 아니 그러니까 위장이지. 위장 입구가 이렇게 막 그 화려하면은
도둑놈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입구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진짜 부자는 여기 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부자길래 여기 이런 강남도 부자인데 여기 사는 사람도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피눈물 맺힌 화재민의 보금자리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화재민을 두 번 죽이는 강남구청은 각성하라. 현 위치에 쓰레기를 덮친 사람은 여기에 현말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구룡산 정상 서울 둘레길 구룡마을 뭐 이렇게 딱 뭐 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현 위치 구룡마을이잖아요. 예? 여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와, 오, 정말 화재민가 보네. 그런 집인가. 휴지도 붙여 있고. 근데 이렇게 물 위에 집 있는 거 풍수상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안 좋다고 했어요. 그 위에 계시니까 잘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저 집도 다 그렇게 물 위에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기 피아노도 있네. 누가 나와서 피아노 치시나? 와, 정말 이 고양이 좀 와, 살찐 거 봐. 이 뭘 먹고 이 살이 찌냐? 여기는 뭐 쥐가 많아서 쥐 잡아먹고 살이 쪘나? 차도 있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 근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봐. 아니, 허 선생님, 여기 구룡마을이 여기 뭐 화전민들 사는데 그런 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저기 입구만 그렇고 이제 올라가면은 있어요. 아니, 갈수록 이상해지는데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있어봐. 우와, CCTV까지 있어. 교회 다니신데, 오직 예수. 응? 오직 예수라고 써 있잖아, 여기. 교회 다니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 복 주신다면서요. 아, 허선생님, 저 그냥 갈게요. 오늘도 속은 것 같아. 아, 그거 진짜 찐부자 안 볼 거예요. 아까 거기 CCTV 있는 거 봤죠? 그게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놨지. 그거 왜 CCTV를 놨겠어요,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아, 그거 CCTV 그냥 주워온 거 아니에요, 그거? 주워오기는. 봐봐요, 이제. 진짜, 진짜 배열을 보여줄 테니까.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허송생활 할 시간이 없는데, 이거. 제가 이 YTN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좀 바쁜 사람이거든요. 네? 모처럼 시간 줘서 왔는데 맨날 이상한 거나 보여주시고.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어? 저기 전기줄에. 저기 한 마리인가 두 마리. 와, 두 마리가. 둘이서 뽀뽀를 하고 있어. 와, 진짜. 저렇게 새들도 자리 짜게 있는데. 나는 이 모태솔로이고. 아휴. 언제. 모태솔로를 벗어나나. 아니, 허 선생님, 무슨 모태솔로를 벗어나요? 네? 왜, 난 뭐 모태솔로 벗어나면 안 되나? 아휴, 그냥 허 선생님 모태솔로가 어울려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아니, 왜 악담을 하고 그래?
와, 여기도 절이 있네. 와, 씨. 엄마야. 여기 개는 짖지도 않아. 와, 씨. 개가 너무 잘생겼다, 근데. 순종인 거야? 순종은 원래 짖질 않더라고, 개가. 봤죠? 친부자들이 산다는 친구. 개가 짖지 않잖아. 저거 잡종이에요. 딱 보면 몰라, 저거. 들을 민들레 집 차림표. 뭐 식당이야, 여기. 근데 지금 운영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지금. 예약 들어왔네. 잠깐만요. 여기서 춤춘 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 없겠죠? 포크. 아 진짜 허 선생님 주책에 빨리 가요. 아씨. 아 저기도 연탄. 여기가 구덩이네. 진짠가? 와 여기 와. 여기도 들어가. 여기 이거 불이 꺼져서 들어가 운동하는데. 뭔가 폐쇄. 무단 침입하면 갔는데. 하고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지, 이거. 신발에 이렇게 많아? 뭐, 무슨 버섯, 버섯인지. 몸이 좋은 보리살 이런 거 드시고. 어? CCTV가 있어. 여기는 사찰 맞는 데가 있네. 어?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어? 사찰 아니에요? 네? 사찰 아니에요? 네, 옆에 옆으로? 갔어요. 네? 문 있지 뭐 어디 갔어. 아 문 닫혀 있어요? 어디 갔다.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도 돼요? 아니 어디 갔다고. 아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카메라 다 달아놨어.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예. 어디 간 지 꽤 된 것 같은데 뭐. 여기는 무슨 원두막 같이 화장맨들 지어놓은 원두막이야. 그냥 시에서 지은 게 아니고. 와 근데 이제 불도 들어와 천장에. 와 옆에도 있어. 와 없는 게 없네. 여기는 테이블이 주민 공동 회의실로 이용을 했었나 보다. 근데 안 쓴 지 꽤 된 것 같아. 고드름. 고드름 서울에서 온 지 오래됐는데. 여기 이끼가 이, 와, 양질의 이끼. 이거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되겠다. 아니 요즘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 여기 이끼 팔. 이만큼 해가지고 몇만원씩 받아요. 와 이분도 금방 부자 되겠어. 정말 팔아도. 와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여기도 식당이. 와
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와, 이 술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불이 꺼져 있고. 한 바퀴 돌아오고 저 집 한번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 쫙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식당도 아닌데 식당인가? 식당은 아니죠, 저게 개인집인데. 와, 여기 물소리 들으면은. 평소에는 안 좋다지만 참 마음이 편안해지겠다. 아, 여기 지금 800화로지. 인터넷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 지금. 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길이 있으려나 여기? 호스가 좀 붙어 있네. 어, 여기 거주 가구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있고요. 아, 여기 시에도 관리가 되나? 여기 뭐 주민등록 이 집은 비었는데 담기는 있네. 와, 이렇게 도시가스 같은 LPG가 왜 배달이 되는 거야? 종종 폐쇄된 집이 있어요. 하, 길 너무 짜박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골목이 너무 짜박가지고. 출입 금지 경고장이 붙은 데가 종종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여기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그 뭐 금문보화가 또 있는 게 아닐까요? 아, 이제 말이 통하네. 그렇지. 거기 이제 금은보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임시 이주 신청은 여기. 들어와서 사람 살 수 있다는 얘기네. 이 휴게실 뭘 파는지 왜 들어가지? 여기는 왜 물품물이 이렇게 잔뜩 써있지? 야,
여기도 무슨 식당 같은데. 이거 어떡하고. 아니 뭐 막걸리나 뭐 이런 거 안 파는 거 아니에요? 막걸리는 그냥 사가셔야 돼요. 아 여기서 먹는 식당이 아닌 거 같아. 네, 알겠습니다. 식당이 아니고 매점이네. 매점. 여기도 똑소리가 한 마리 있어. 또 순둥이 같아. 지치도 않고. 구원마을에 먼저 있어. 행정소송. 뭐, 소송을. 재개발 어쩌고저쩌고 해서 복잡한 것 같아, 이거. 우와. 명품 코트가 있어. 강남은 강남인가 봐. 응? 여기.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친부자 맞잖아. 이거 짝퉁 아니에요, 이거? 짝퉁은. 아, 거기 명품이라고 써놨잖아요. 짝퉁이면 짝퉁이라고 써놨겠지. 아니, 이거 뭐, 구찌가 아니고 뭐, 구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 믿고 싶으시면 뭐, 그렇게 믿으시든가. 여기를 들어갈까, 아니면. 저 집을 들어갈까? 여기 뭐 장사하는데? 네? 아, 뭐 팔아요? 뭐 팔아요? 그 라면. 그냥 순간 막걸리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막걸리가 아직 많았어. 막걸리가 안 왔어. 와야 되는데 아직 많았어. 막걸리 많이 없지? 네. 아씨. 너 비빔국수 8,000원, 뭐? 더 비싸 어떻게 생각해? 비빔국수 8,000원에 덜 받다고 그러세요? 친구자면은 그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메뉴 뭐 있어요? 막걸리 한 병 얼마예요? 막걸리 3,000원. 막걸리 한 병 주세요. 네, 두부 한 통, 두부하고 무하고 전하고. 어. 고기 같은 거 있는 게. 안 사, 안 시켜도 되죠? 네, 됐어. 네. 시킬까요? 출출하지 않아요? 아니, 허 선생님, 저 이거 뭐 생선 대가리 카레 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아, 그런 거 안 팔아요. 여기 뭐 도토리 뭐 그런 거 팔지. 파전 이런 거. 여기 저기 있잖아요. 등산로잖아요. 후라이드 하나 해드릴게요. 기다려. 아, 후라이드 계란 후라이요? 응, 괜찮아. 아, 계란은 원래 안 먹는데. 아, 예. 그래. 예, 됐어요. 응? 이 정도면. 아, 됐어요. 조금만 먹어도 돼, 진짜로. 그래요? 예. 오늘 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툭 좀 건졌으니까 배부르시죠? 응. 그냥 이거하고 같이 먹읍시다. 안주 좋네. 아니 무슨 특정 건조요? 친부자 보여준다더니 여기가 뭐 성북동이에요? 어디가 성북동이 어디가? 봐봐. 네, 이게 지금 3,000원짜리 저기. 네. 3,000원짜리 막걸리. 요새 막걸리 다른 데서 얻나요? 뭐 한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뭐 한 6,000원 받는 데도 있고. 아 그런데 이게 3,000원이 말이 되냐고. 아, 좀 그렇긴 하죠. 동네가 이러니까 뭐 싸게 팔아야지 어떡하겠어.
봐봐요. 예? 이거 3,000원 팔 3,000원 하는데 지금 공깃밥 주지? 깍두기 이거 총각무 이거 얼마 비싼데 이 총각무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곡물가 시대에 응?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달걀 무침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다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런데 여기 막 김도 주지 이거 다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니야 아 그래서요 아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찐부자야 찐부자 아 무슨 찐부자예요 이거 막걸리 3,000원짜리 막걸리 팔면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저 할머니가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거지 저 할머니는 지금 천억 부자예요 천억 부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 그럼 뭐 왜 장사하는 거예요 돈 많은데 돈 또 벌어서 뭐 하겠어 그렇잖아요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소일거리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냥. 아, 그러니까 그냥 퍼주면서. 막걸리도 3,000원에, 이제 3,000원짜리 파는데 여기 막 그냥, 응? 달걀 붙여준다 그러지, 뭐 준다 그러지, 막 이렇게 막 하시잖아. 아, 그러니까, 찐부자지, 저 할머니가 천억 부자야. 여기 구경마을에 저런 할머니들이 다 모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이 강남에서, 찐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지 여기가 근데 그걸 비밀리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게 공개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특종이야 이게 아 진짜예요? 그런가? 그런가는 아니 이게 다 보고도 몰라 이거 뻔한 거지 이거 빨리 그 기사 올려요 네? 나한테 한턱 쏘고 예. 근데 뭘로 그렇게 돈을 주셨을까? 이 기파라고 된 거야. 혼자 운영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저씨. 아저씨 봤지? 아저님이세요? 아까 왔다가 네. 오신 분이? 밥 더 드릴까? 네? 아니요. 밥 더 드려 돈 안 받아? 자서? 그래요. 아저님이 인물 너무 화나시네. 김치 조금 더 잡자. 네.